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바깥세상에서 놀라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외신을 보니까 CNN 등 여러 TV나 신문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고위 인사를 하와이에서 만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기사가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어저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특종을 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외교 담당이다. 외교 담당을 미국 시간으로 1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입니다. 하와이에서 만난다고 딱 보도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운 게요. 지금 미국과 중간에 갈등이 심해지게 막 그게 격화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류허 경제부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역협정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다음에 양국 고위층이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막말하고 막 험한 말만 주고받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놀란 건요. 만난다는 공식 발표가 있은 다음에 인민일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도 중요해서 그냥 영어로 원본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게요. 인민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maintain bilateral friendship and cooperation. 중국은 미국과 양자적인 우호니 협력 관계를 갖고 온다. 여태까지 중국이 미국에 막 덤벼들던 거 전혀 180도 변한 말투인데, 더 이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China has never intended to challenge anyone.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anyone한테 challenge 해볼 의사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anyone의 United States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요, or replace anyone. 이건 미국이 지금 이 세계 패권 국가 아닙니까? 경제군사 패권 국가인데,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을 2등으로 끌어내리고 1등의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을 생각이 없다.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만약 인민일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시진핑 주석이 말하던 중국몽, 군사몽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완전히 격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파란색을 제가 며칠 긁어보면은, China has always been devoted to developing. 중국은 뭐 남의 나라에 도전한다거나 패권 뺏을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존경하는 그 어떤 non-confrontation, 대립관계가 안 돼서 해왔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중관계 모든 갈등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민을 보내는 게 사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같은 데거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한 거라면 공신력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대로 양제츠 위원이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참 한숨을 놀리고 좋아할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중국 사회과학원에 류시앙이라는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블레인 게임, 서로 막 상호 비유하는 게임에 막 몰입하면은 차이나 would not hel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중국식으로 은유법으로 돌려서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천하를 막 이렇게 배싱 후려치면은 차이나가 중국 재선에 개입해서 방해 놓을 수 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다고 아직도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차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이런 은밀한 암묵적인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끔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미중 치킨게임형 패권전쟁을 해고 왔거든요. 절벽 위에는 외나무 대리 위를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전거 타가면서 넘은 점 넘은 점 비껴놓고 막 그냥 잘못하면 둘이 탁 부닥치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아, 중국이 태도를 약간 바꿨다는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5월 말에 중국 공산이 양해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한뿔 꺾인 베이징이라는 내용으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커다란 태도 변화를 나타낸 게 뭐냐면요. 이 양해 전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그게 양해 전에는 게 3월, 4월, 5월 초순까지죠. 그때는 중국이 자신만만했죠. 왜냐면 중국은 코로나를 완전히 잡았는데 자기는 완전히 잡았다고 중국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국, 유럽은 난리니까, 야, 이거 우리, 중국이 뜨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산체제의 우월성을 제3세계 국가한테 그 홍보하는, 이념 홍보라는 좋은 프로파간다 계획이라고 마스크 얘기하고 막 하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이제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죠. 지난 3월에 그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던 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뭐 코로나, 해군에서, 해군병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겨갖고 과한 기지로 긴급히 회항을 했는데, 그때 뭐 항공모함이 한 5,000명 타나 봅니다. 근데 1,000명 이상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레이건호도 막 급히 일본으로 막 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인민해방군이 볼 때,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네이비 저거 별거 없네, 항공모함. 저 떡대만 크고 기계만 좋았지. 야, 저 병사들 1,000명이, 항공모함 타는 병사들 1,000명이 코로나 걸리면 저거 뭐 이 1,000명 걸리는 그 병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핵심 요원. 쉽게 딴 군인하고 바꿀 수 없는 레이더병, 관측병 이런 게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거 다시 정상 거동하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걸린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그럼 안심하고 폼 빡 잡았죠. 남중국해하고 대만에 비해서 막 군사적 해상훈련을 강화시키고 머슬, 이렇게 외신에 뭐 중국 해군의 중국 밀리터리 머슬을 근육을 보여주겠다고 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중국 군사 전문가가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야, 이건 너 미국이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full fledged confrontation.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전면적으로 군사적인 충동을 할 수 있다고. 저건 진짜 사실 위협입니다, 위협. 어떤, 아무리 군사 전문가 해도 그런 전면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전면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저 베이징 가서, 저는 통상정보관 학자인데도 베이징의 공산당 간부나 사회관 그 지도자들 이야기하면 술 먹으면, 야, 우리 차이나는 미국과 전쟁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좀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저건 굉장히 경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양해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 슬며시 중국이 태도가 바뀌면서 이원화된 전략을 씁니다, 미국에 대해서. 기존의 강경 기준은 유지되되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은밀하고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화해 시스템을 미국에 보냈거든요. 자, 보십시오. 양해 때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막 비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첫째. 리거창 총리가 양해 기조연설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참 좋지만 서로 다투면 두 나라한테 좋을 게 없다고 그런 화해 메시지를 보냈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스피치하는 걸 제가 잘 보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앞으로 당분간은 크라이시스, 위기에 처할 거다. 왜냐면 외부의 심각한 도전 때문에. 근데 외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교수가 말하면 바깥 세상입니다. 근데 그 외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이거를 중국 외에 다른 나라, 바깥 나라들이 중국을 압박하게 돼 어려움을 처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 외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근데 그 표현을 안 쓰고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국제 간의 관계, 외교 관계에는 단어 하나 이렇게 골라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더 단어에서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벌써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당했어요. 지금 6월 들어서 베이징에서 완전히 잡은 줄 알았거든요, 중국이. 근데 2차 확산이 되니까, 야, 이거 지금 중국 베이징 가면서, 야, 이거 뭐, 우리가 코로나 완전히 잡았다고, 공산체제 우승한다고 선전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자꾸 그러니까 이 미국이 CCP, 여태까지 차이나를 보던 걸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거 하나도 중국 외교에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 그냥 차이나를 할 때 프랑스나 독일 다 공산당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해 제스를 보내 또그이 굉장히 은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해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미국이 적극적인 공세로 나오는 겁니다. 저 빨간 줄 중에 대만 해협을 미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하고 대만 상공을 미 수송기가 날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가 대만 그쪽에 안 갔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저 제가 굵게 노란 줄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걸 자기 영해 영공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중국해하고 대만도 일국 이국 체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남중국해 중국이 만든 군사기지 주변은 뭐 수시로 미국 군함 그쪽 항공함이 항해자로 좀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저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중국의 영해 영공인데 저거 불법적인 군사 도발이라 왜 남의 나라 주권을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하냐? 그리고 저거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국제법 위반은 말이 안 되죠. 그 남중국해 군사기지 맹과 국제상설 재판소에서 필리핀이 제소하지 않습니까? 국제상설 재판소가 저 국제법 위반이라고 중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하면 야 우리 항공모함 킬러 항공모함 잡는다 등펑 뭐17 등봉 21 뒤에 있어 이걸로 항공모함 요격할 수 있다고 인민해방군 전직 그 예비역 장군이 얘기하고 막 그럴 정도로 험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간 저렇게 겁먹고 이렇게 약간 저 뒤로 물렀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최강 3개 항공모함 전단. 여러분, 항공모함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다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최강, 제일 좋은 항공모함은 10만 톤급 루즈벨트호, 그다음에 레이건호 같은 거세 척이거든요. 이거를 모두 태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중국 봉쇄 압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11개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비해야 되고 이제 7척만 이렇게 이제 작전인데 그 중에 4척은 지금 또 이렇게 일시 정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태평양 쪽에서 가동하는 모든 항공모함은 중국으로 몰빵한 겁니다. 근데 항공모함만 가는 게 아니고 거의 구축함, 핵잠수함, 순양함, 항공모함 기동타격 때까지 다 가면 가공할 미국의 해군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또 중국 돈 난리 난 겁니다. CNN 제라르몬 China is not happy. 중국은 해피하지 않다. 이거야. 세계 항공모함 전단이 막 그냥 중국 해안 쪽으로 오니까. 그러면서 중국, 야, 저거 세계 항공모함,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중국 해군 기지 앞으로 오면은 거기는 중국군이 위협을 받는다. 뭐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난리 치는데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지금 B층의 지도자하고 군부 지도자들이 도저히 미국하고 군사력으로 도전하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걸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미국 기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도. 그리고 군사적으로 박사에 붙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지도부도 그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중국은 세 가지 미국의 강력한 반격에 놀랐습니다. 첫째가 남북한 디커플링, 경제, 투자, 기술 분야에서 중국하고 갈라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유럽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거든요. 두 번째, 예상을 뒤엎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인 반격. 세 번째, 미국 경제의 놀라운 뚝심입니다. 3, 4월에 미국이 막 락다운하고 난리칠 때, 저 미국이 이제 맛이 갔다. 저거 회복하려면 몇년 걸릴 거라고 중국이 여유만만하게 봤는데, 5월 달에 뭐 증시, 고용 지표 모든 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놀라운 회복의 저력을 가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스토리 때문에, 양회를 계기로 중국이 좀 생각을 바꾸고, 미국 화해의 제스처나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보내는 그 화해 제스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중국은 2등 국가로서 만족하겠다. 그 메시지 좀참 좋죠. 미국 모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이제 중국 견제하고 협력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지고. 제가 보기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한테 화해의 질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한테 은밀한 암시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것 같아요. 재선에 도움을 주는 카드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 무역 합의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성실하게 이해하겠다. 특히 중국이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겠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 째지른 소리거든요. 이 말 들으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그런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 류호 경제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터즈 웨스텔 대사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조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난 4월에 중국이 대미 수입이 397억 불로 전월 대비 43% 확 늘었어요. 특히 대두, 옥수수, 밀, 미국 농산물이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확실히 무역 전쟁 전보다 확 늘어났대요. 5월달 하나만 보면 미국의 대두 수출의 3분의 2가 중국으로 갔고요.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곡물 수출의 반 이상이 중국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어려운 와중에 나름대로 무역 합의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이거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공화당 그 표 나눠져 있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재선을 가름하는 건 캘리포니아에서 뭐 뉴욕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칼라드 피플, 흑인 피플이 흑인 사람들이나 뭐 칼라드 피플 시위하 그러는 거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고 거의 관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 하고 Farm State의 Angry White American Silent Majority만 지지해주면 100% 재선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Rust Belt는 위스콘신, 미시간 그쪽에 그 옛날 굴뚝 공업지대 아닙니까? 거기는 제 얻은 정보에는 전혀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해한 건 Farm State예요. 저기 있는 뭐 켄터키 뭐 그러니까 대두 옥수수를 생산한 주가 지금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농산물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민들의 불만이 컸는데, 중국이 지금부터 미국으로부터 대두, 콩입니다. 콩, 옥수수, 밀을 많이 사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테, 차이나한테 생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치는 중국 내에서 좀 많지 않은 미국 통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주미 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고 와서 우리 코리아, 다른 나라들 좀 미중무역전쟁 갈등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